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라든지 가전, 모빌리티, 산업군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확인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기대감들이 대부분 기업들 모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뭐 2분기 실적 부진했다고 해서 어떻게 매도의 자리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제가 자주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기술도 이제 주식헌터 시간에 좀 달았고요. 그쵸? 그 외에도 뭐 탑머트리얼, 코인테크 다양하게 좋은 기업들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좀 선별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 이거니와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방증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종목들 리뷰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좀 제가 얘기드렸던 실적주들이 좋은 주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도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기업들 위주,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2분기에도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런앤런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어떤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잘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줄 평과 함께 방송일 이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 드리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좀 리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 전에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시황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가라든지 뉴욕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많이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주요한 이벤트들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환율 중요하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동향까지 같이 체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황자료 한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좀 들어가서 좋은 기업들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가 매력적인 기업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신설된 거죠. 이런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친구라고 한다고 하면 실적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주는 검색기, 조건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가지 혜택 받으시는 방법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네 가지 혜택 다 받으셔서 시장에 투자에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니까 많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주도주 종목들 리뷰하는 여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4탄, 5탄 때 다뤘던 기업도 있지만 새롭게 50% 넘게 좀 진입한 또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밑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i3 시스템이라는 방산 관련된 적외선 센서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셀 장비.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이쪽에 대한 기업의 장비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N 오토모티브라는 기업도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해서 실적이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동사
50% 좀 방송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클린룸이라는 섹터인데요. 이 클린룸이라는 거는 이제 고단화, 미세화, 정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그 배터리 셀을 최종적으로 만들 때까지, 그렇죠? 최종 산출물을 만들기 때까지 어떤 대부분 되게 정밀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정밀화될 수 있는 그런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클린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신성 ENG뿐만이 아니라 뭐 KN솔, 뭐 그리고 이제 한양 ENG, 그리고 세버 MEC까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순환매 돌면서 가장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KSB 같은 경우는 최초에 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올 연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굉장히 부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만 들어서도, 그렇죠? 지난달이죠. 6월 달에 들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이 회사의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분기마다 한 8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 16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배 이상 100%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금강공업이었는데 금강공업도 이제 모듈러 쪽 사업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VTGMP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엔터 회사가 이제 큐브 엔터라는 부분들까지 제가 연속시켜서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VTGMP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의 화장품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횡포와 갑질이 제 개인적으로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VTGMP는 작년 4분기가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하긴 했지만 1분기에 좀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2분기에,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더더욱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칩스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사 이익 때문에 뭐 GPU라든지 등등등, 그렇죠? 반도체 칩 설계 관련된 얘기 드렸을 때 칩스엔비디아랑 텔레칩스를 얘기 드렸습니다. 텔레칩스도 잘 올라왔는데요. 칩스엔비디아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행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다시금 그 실적만큼 믿을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또 더더욱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수주권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방송일 이후부터 제가 방송일 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밀렸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일 당시에 주가까지 회복을 하고요. 그 뒤로도 두 배 올랐다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 이번 2분기에 어떤 실적 주가를 견인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포진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방송일 이후부터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도 한번 복기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들 좀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앞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신이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채널 추가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오전 시장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좀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검색기 설정하는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이고요. 지난번 리뷰 시간에도 한 7,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트가 단기 이평선을 안 깨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최근에 한번 무너졌었죠. 근데 이제 중기 이평선을 또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좀 좌측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는 제가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실적도 워낙 좋은 기업이었고 제가 그때 노란톡에 얘기 드렸던 부분은 실적 너무 좋은데 멀티플이 5배가 안 되는 기업이다. 지금 많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PER라는 건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2배 올랐다는 건 실적이 그만큼 2배 올라가지 않은 이상 P는 PER은 멀티플은 올라갔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반드시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들일 텐데 화신이라는 기업은 저는 뭐 일찍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이 있으셨다면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라는 어떤 큰 믿을만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송일 이후 그리고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가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은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일 당시만큼 주가는 올라갔지만 또다시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 수렴을 하고요.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화신의 최대 주주가 화신전공이었습니다. 근데 화신전공이라는 기업의 실적 한번 보시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 기업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신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플러스 전기차 배터리백 케이스까지 좀 모멘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일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송일 이후부터의 어떤 주가 흐름을 가져와 봤는데 그 전에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좀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칩 설계 특히나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슈가 있었죠.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실적 성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모멘텀이 이 회사의 주가를 더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제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치로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뜻은 이 AI라는 산업군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오히려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칩스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때 뭐 같이 간단하게 또 얘기 드렸던 뭐 넥스트 칩, 가온 칩스 그리고 같이 다뤘던 그때 텔레칩스라는 기업들까지 같이 대부분 좀 섹터가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더가 특히나 도드라졌던 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넥스트칩 그렇죠? 그리고 가온칩스 상대적으로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제일 대장주는 역시나 1분기 실적을 잘 보여줬던 칩스앤미디어지 않았나 싶고요. 텔레칩스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갔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반도체 칩 설계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 그렇죠? 뭐 IP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텔레칩스 같이 좀 얘기 드렸는데 방송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이번 주 시세가 재차 나오기 전까지의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그래서 최대 거래량을
경신시켰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기간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도 있고요. 차익 실현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도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는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긴 호흡으로 장기간 모아가겠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률, 높은 목표 수익률보다는 많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장기 평선 밑에서 장기간 좀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회색 선이 하나 있는데 두꺼운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동 2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주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번 6월 달 초에 그렇죠? 2년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매우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 원 넘어간 주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회사가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거래량 실리면서 2년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게 되면 한 가지 포인트 있게 보실 게 이전 저점보다 높은 데서 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바닥 패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뢰도가 높은 거는 최근에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면은 이 이중바닥 패턴은 굉장히 신뢰도 높아지는데 실적까지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차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거래량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나서 더 큰 거래량을 실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만은 하더라도 30점만 하더라도 20,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었던 종목인데 80% 정도 넘는 엄청난 좀 폭발적인 주가 슈팅이 나왔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SP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SP는 제가 방송일 하고 나서부터요. 주가가 거의 5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 섹터의 순환매가 좀 돌면서 강하게 좀 주가가 올라갔고 이번 주에도 주가가 거의 20% 올랐습니다. 7월 4일날 고점을 찍는 3,235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초에 있었던 굉장히 윗꼬리가 큰 역망치형 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캔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그 주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다, 끝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적이 좋고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근데 그 역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 기업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내려갔는데요. 여러 번 바닥 테스팅을 합니다. 그렇죠? 한 세 번, 네 번 정도 테스팅을 하고 나서 주가는 급격하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저 매집봉 이후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또 거래량이 실렸는데 이 또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깬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분기 영업이익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멀티플이 10배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번 1분기 실적만큼 2, 3분기에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멀티플은 반 이상 싸지게 되는 거죠. 저평가 구간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집뱅을 세웠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상위 네 종목도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 QR코드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네 가지 혜택 있습니다. 실적 좋고 기술적인 위치가 매력적인 기업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검색기 그리고 오전 시황 자료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 가지 종목도 또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도 제가 방송 얘기 드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또 횡보를 하다가 그렇죠. 4월 달 중순에 시세가 나오면서 2년 이동평균선 위로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면서 방송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5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중순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어떤 억눌렸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클린룸이라는 게 반도체 쪽 시장 회복할 거로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 회사를 주가에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려줬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i3 시스템은 방송일 이후부터는 아까 뭐 신성 ENG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회사 보시면 20일 이평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요. 그죠? 이번 주 내내 계속 올라갔습니다. 실적 좋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주가라는 게 실적이라는 게 뭐 선행 후행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사는 게 제일 편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i3 시스템은 방산 쪽에서 적외선 센서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도 잘하지만 본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서 또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월등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쪽인데요.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섹터의 분위기가 개선될 거라는 부분들, 그렇죠? 보시면 2년 이평선까지 또 올라갔다가 두 번 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정배를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DN 오토모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뭐 건설기계 장비 좋잖아요. 그렇죠? 두산 박해, 그렇죠? 현대 HD, 뭐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현대 기색, 현대 건설기계 장비 다 좋습니다. 뭐 어느 기업도 좋아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 찾아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종목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왜 간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실적이라는 부분들, 기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을 절대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셔서 실적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예, 하단에 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네 가지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주도주 수익률 리뷰 6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